평생 배를 짜며 길쌈을 업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박봉금 할머니. 남편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. 꽃다운 16세 시집와 여섯 남매에다 어린 질녀 둘까지 여덟을 배를 짜서 키웠다. 실을 삼고 배 한 피를 짜려면 빨라도 두 달은 족히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. 안동포 마을에선 지금도 80여 가구가 배를 짜며 한 해를 보내고 있다. 가난에 대한 한을 시줄 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날줄 삼아 안동포 마을 아낙들은 평생을 이렇게 배를 짰다. 요새는 보면 아들이 뭐 이거 아주 안다 힘들어 안다 그러지만 그때는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참 뭐해서 참 구물지가 이래요. 사무해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게 안동포라 가는 거 아니 이거 이제 이게 아주 나는 대단한 줄 알아요. 손으로 일만 하면은 다 돈이 나오니까. 그래서 지금도요 눈 여덟도 일만져가면 하는 거라요. 이제는 만져가면 보름채도 다 하고 뭐 그 알로도 하기가 아주. 백털로세 백털로세 옥난간에 백털로세 백털 다리는 등이 휘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안악의 손은 멈출 수 없다.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. 앞다리나 높여놓고 뒷다리나